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목소리 들으셨던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과 이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감회가 좀 있으십니까? 사상 최고가? 코스피. 아, 근데 저도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아니, 저는 이제 어쨌든 그래도 올라가서 좋긴 한데 이게 뭐라 그러죠? 주변이 너무 조용할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지. 이게 사상 최고치가 맞나? 네? 체감이 안 돼요. 고객분들도 반응도 그렇게 뭐, 그러니까 1월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3,200을 넘었는데. 맞아. 흥분하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차분한 분위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또 요즘에 어쨌든 암호화폐로 많이 또 쏠리는 많이 뉴스들 갔어요.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갔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주식은 사상 최고가인데도 되게 차분해서 좀 오히려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장이. 아.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예. 좋습니다. 뭐 그럼 차례 잘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염 부장님과 함께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어제 좀 뉴스가 이제 나왔던 건데 이제 삼성전자 이제 5G 참 이게 보면 되게 많은 분들 고통받고 계시더라고요. 참 힘들어하시긴 하는데 언제 수주가 나오느냐 그건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뭐 그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제 뉴스가 나온 건 뭐냐면 5G 솔루션을 이제 정조준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C밴드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5G 주파수 범위의 중간 밴드가 있어요. 네. 굉장히 저주파 고주파가 있는데. 고주파는 이제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이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짧아가지고 기지국을 엄청나게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저주파 영역은 너무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중간 영역을 우리가 이제 C밴드라고 하는데 이 C밴드가 작년에 이제 그 주파수 경매 들어가가지고 끝났는데 사상 최대인 90조 원의 이 낙찰이 됐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주요 통신사가 다 수주를 따냈습니다. 따냈는데 결국 언제 이제 투자하느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요거와 관련돼서 신제품을 이번에 내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C밴드 네트워크 솔루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장비들을 이번에 내놨어요. 신제품으로.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내놨다는 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니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사실 이제 버라이즌이 5G만 구축하면서 28GHz를 선제적으로 좀 도입을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넓은 지역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거든요. 28GHz는 너무나 네. 이 전파 도달기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일단 전면 선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중간 범위 C밴드 위주로 좀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고 메리츠증권에서 좀 인터뷰한 것 같은데 주요 이 통사들의 그 올해와 내년까지 그 설비 투자 규모가 한 11조 원 정도 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서 작년에 한번 수주를 따낸 적이 있는데 네. 추가 수주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 그래서 일단 이게 언제쯤 수주 되느냐가 문제지 결국엔 지금 된다. 예. 왜냐면 이거 통신 3사가 그러니까 미국의 통신 대표 기업들이 90조 원이나 돈을 써서 낙찰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근데 3파전이에요. 어쨌든 삼성이냐 노키아냐 에릭슨이냐. 에릭슨이냐.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 흐름 갈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5G 장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심은 좀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장은 저도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네, 참을 만큼 참았어. 갈 때까지 갔어. 네, 이제 오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4월 말까지는 기다려봅시다. 네. 4월 말이요? 얼마 안 남았죠. 거기까지 한계야. 아, 네, 거기까지 한계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남았네요. 네. 자, 오늘 이제 증권사 보고서 좀 한두 개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그 WSA라고 세계 철강협회에서 최근 철강 수요 전망치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박민진 애널리스트가 좀 적어주셨고요. 네. 어쨌든 되게 좋습니다. 뭐 예상하신 대로 요새 포스코 주가 워낙 좋은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철강 수요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5.8% 성장할 걸로 보이고, 지난 10월 달에 전망한 것보다 1.7% 정도 상향됐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원래 올해 WSA에서 중국의 성장을 제로로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3% 성장으로 상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좀 좋다. 특히 뭐 부동산 투자는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뭐 인프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산업이라든가 그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수요가 좋기 때문에 철강 수요 성장은 좀 계속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6.4%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8.1%로 상향 조정됐고, 예, 그 이유는 완성차 때문입니다. 완성차 생산이 네? 2019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있는데도 이 WSA에서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미국 완성차 시장을 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요 전망치도 3.9에서 5.1%로 상향 조정이 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철강 가격 강세가 뭐 중국의 공급 감소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메리츠 증권의 이정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취약 종목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좀 냈는데, 여기에 뭐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공매도와 관련된 이제 그 어떤 자료니까 좀 간단히만 말씀을 해 드리면,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일단 지난 1월 달에도 한번 자료를 쓰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예. 이제 과거에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풀렸을 때 두 차례가 있었거든요. 2009년, 11년도에. 근데 이제 2011년도에는 공매도 금지가 딱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공매도가 굉장히 활발했던 기업들이 공매도 금지가 풀리자마자 다시 매도 물량이 유입돼서 주가가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었던 건데, 2009년도에는 8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그 사이 이제 금융시장이 바뀌면서 공매도가 그 전에 활발했던 기업들이 금지 해제 이후에 매도 물량이 늘질 않아가지고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워낙 오랫동안 금지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도 그럴 걸로 예상을 하셨어요. 왜냐, 이번에 13개월이기 때문에 역대 최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예전에 공매도가 많았던 기업이 앞으로도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 8개월 금지됐을 때 그 데이터에 따르면은 과거에 많았던 기업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았거든요. 예. 그 후로 그 금지가 해제되고 나서는. 그래서 핵심 뭐냐, 지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취약한 종목은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고평가되었던 종목이나 네. 이익 전망치가 이제 떨어지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말에 많이들 발표하는데 네. 공매도 재개 앞두고 만약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기업들 중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당장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전망치가 꺾이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타겟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반면에 오히려 그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기업들은 공매도가 들어올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는 공매도가 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네. 정말 면밀하게 체크를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특히나 더. 지금 속보 나왔는데요. 뭐예요? 20일까지 수출. 와, 대박이에요. 아, 나왔나요? 45.4% 늘었고요. 하루 평균 조업일수 감안해서 하루 평균이 36%. 어마어마. 와, 대박이네요. 대박. 뭐 이게 맞아요, 이거? 야, 수출. 수출이 어제까지 사상 최고차 친 이유가 예, 있네. 예. 아, 수출이 이것만큼 이렇게 저기 주가 지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다고 다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상황 예수가 전 세계가 이걸 보고 있다고 지금. 네. 36% 하루 평균. 예. 수출 대박.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저효과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2019년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19년보다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수치들이. 네네네. 최근에 나오는 게. 그래서 기저효과 이상이 나오고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 수출. 예. 대박이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는 방금 말씀해 주셨고 네. 이제 오늘은 그 네덜란드의 EUV 장비 회사죠. ASML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장비에 대한 또 어떤 그 얘기들을 할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장 시작 전에 뉴스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이제 고객 예탁금은 지금 슬금슬금 지금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는데 69조 원까지 증가를 했고요. 70조 원 돌파를 또 앞두고 있어서 살살 돌아오시는 네,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그래도 주식이지. 네. 60조 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네. 아무튼 어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애플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패드가 새로 공개가 되긴 했는데 특징적인 건 미니 LED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네. 옛날에 LED가 뭐 70개 정도 탑재가 됐는데 네. 이번에는 수천 개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LED 업황한테는 좀 좋을 것 같고 되게 특이한 게 아이패드에는 그 이렇게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A1 칩이 들어가거든요. 네. CPU가 그 CPU로 따지면 이제 모바일용 칩이 들어가는데 M1 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트북에 들어가는 칩이 들어가요. 아이패드에. 네, 아이패드. 그러니까 CPU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네. 성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은 거의 비슷하대요. 네, 그래서 아마 아이패드가 어떻게 보면 노트북을 대체할지 모르겠는데 네. 엄청난 지금 스펙으로 출시가 됐으니까 한번 뭐 정말 잘 팔릴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1분기 GDP 속보치가 새벽에 나오긴 했는데 18.3% 증가했다고 합니다. 18. 물론 기저효과 때문이긴 한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8% 네. 예, 증가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 이제 관련해서 상속세 다음 주까지 발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30일이 신고 기한이니까 삼성그룹주의 영향을 어떻게 줄지는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BMW가 전고체 배터리를 2030년에 상용화한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네. 2030년이면 그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가 2027년 8년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어렵긴 조금, 네, 점점점 네. 이렇게 지금 나오는 뉴스 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르네사스, NXP, 인피니온 이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장이. 아. 네. 그래서 6월 경부터 좀 예전에 그 줄어들었던 그 수준을 회복해서 네. 정상화 된다고 하니까 아니 풀 거라고 봐요. 예,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예, 못 돼 가지고 얼마나 그게 오래 가겠어요 그런 예. 게. 그래서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장 시작을 예.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하락 출발은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많이 빠졌으니까 예, 미국이 좀 빠져서 이틀째 미국이 하락한 영향으로 코스피가 한 13포인트 정도 개파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소폭 이렇게 크게 빠지진 않고 약보합 정도에서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다 일단은 마이너스권 출발은 좀 예상돼 있고요. 뭐 네. 셀트리온이 오늘 좀 1%, LG화학은 1% 정도 효과가 좀 나오고 있어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들은 일단 대부분 하락 출발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지금 효과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전히 부진하긴 합니다. 오늘도 0.6%.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이 되게 그 예전하고 다른 게 지수가 네. 사상 최고치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LG와 현대차 가지도 않았어요. 네. 이 기업들이 발동도 그러니까. 안 걸었는데 시장은 네. 사상 최고치니까 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 그러니까 참 그 밑에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예전에 대중주라 그러는데 건설, 은행, 보험 증권주가 다 폭등을 해버렸어요 어제는. 아 그래요? 네, 그런 이제 밑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최근에 이끌고 있는 게 특징. 금리도 떨어지는데 금융은 왜 올라요? 예? 금리가 요즘 이런 게 이제 예리해진 거지.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냥 쓱 지나갔는데. 아 금리 떨어졌다며. 네. 근데 금리가 떨어져도 네. 이미 은행주들이 이제 주가 자체가 워낙에 지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금리가 뭐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 요 정도 네. 약간. 크게 그 영향 안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단 제일 좀 출발이 좋은 기업은 한샘입니다. 한샘. 네. 어제 실적 발표했어요. 건자재. 저쪽. 네. 네. 그래서 증권사들 목표주. 주가를 대부분 올렸고 거기 네. 특징적인 게 보통 이사가 많이 돼야 거래량이 늘어나야 이게 인테리어 매출이 늘어나는데 네. 이사 그러니까 그 이사 수요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리모델링 예, 리모델링 수요가 좀 많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서 그러지 않나 하는 좀 평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신풍제약 또 KT가 일부 좀 반등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지금 오늘
하락 출발했고 어제 셌던 은행주가 오늘은 좀 빠집니다. 그 하나금융지주가 1% 정도 빠졌고 어제 미국의 금리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원상복귀해버렸어요. 예, 1.55까지인가 빠져서 네? 예, 오늘 은행주한테는 좀 부담이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LG전자도 한 1.5% 정도 빠지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최근에 이끌었던 기업들 약간 밀리는 그런 상황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W게임즈가 이제 오늘 한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자회사 DDI라고 있어요. 이게 카지노, 소셜 카지노 게임 만드는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올해 하반기에 미국 상장 얘기가 좀 있나 봐요. 네. 오늘 저희 사실 당사에서 좀 보고서 나온 거 읽어봤는데 아마 그 뉴스 때문에 좀 주가 올라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터 회사죠. S&T 모티브 이제 네. 국내 대표 자동차 모터 만드는 어제 얘기 나왔었는데 예, 뭐. 오늘 올라가네요. 오늘 한 2% 정도 반등하고 있고 또 경동나비엔도 이게 가스보일러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게 오늘 한 증권사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좀 봐서 아마 그 영향인 것 같고 이게 중국은 사실 그 석탄 보일러를 많이 떼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그거를 이 우리나라처럼 가스 보일러로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걸 이제 용어로 메이가이치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이걸 바꾸는 사업을. 아. 네. 근데 이게 사실 되려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사실 좋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연가스를 수입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대규모로. 근데 그게 아직은 쉽지 않아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동나비에는 중국에 좀 그런 만약에 환경 규제 이슈가 있으면 나중에 좀 수혜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시스템 이제 방산 업체 좀 한 2% 정도 반등하고 있고 반면에 어제 그 현대로템이 그 지멘스에 매각된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글쎄요. 철도 예, 적자잖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아직은 뭐 그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한 1.8% 정도. 매각이 되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일단은 매각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지멘스가 안 되는 건 빨리빨리 정리하고 예. 되는 대로 해야죠. 뭐. 아, 아, 네? 이게 수익성이 되게 안 좋아요. 현대로템. 전기차 만들고 예. 뭐 UAM 한다는데 뭐 기차까지 예. 해야 되나. 현대로템 자체를 판다는 거죠? 매각한다는 거죠. 그냥 지멘스에 넘긴다는 얘기죠. 그럼 현대로템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템한테는 저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안에만 이제 국한돼 있는데 지멘스 로템 되는 거니까. 예, 지멘스는 세계적인 그 산업주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아요 결이. 자동차보다는 오히려 거기가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아, 현대차 있는 것보다는. 예. 왜냐하면 이제 지멘스는 이제 산업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예, 약간 업종으로 보면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쪽. 예.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면 코스닥도 오늘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좀 대부분 하락은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좀 상승하는 기업들은 이제. 휴원스가 좀 4% 이제 휴원스요. 러시아 백신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아마 어제 뉴스 보니까 아마 체결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것 같고 게임 회사인 위메이드가 한 2% 그다음 반도체 후공정 회사 네페스가 한 2% 정도 그다음 5G 장비주 그 삼성에 주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서진 시스템이 한 1.7% 아프리카 TV는 그 한 증권사에서 그 목표 주가 좀 상향을 해가지고 1.4%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백신 대표 기업, 그러니까 CM 업체죠. ST팜이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서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한 3%. 반도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심텍도 1.5%.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왔던 기업들이 일단 오늘은 대부분 그냥 차익 매물 맞는 것 같아요. 뭐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매물 나오면서 조금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가 좀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3,200이 깨져서 3,197로 일단 후퇴를 했고요. 0.72%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029포인트 마이너스 0.28%. 코스닥은 거의 큰 변동 없고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양시장 합쳐서 1,500억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해서 계속 매도인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는 아직까지는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오늘도 페인트 업종이 되게 강합니다. 요새 노루페인트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곤 있는데 네네. 뭐 벽산도 그렇고 사마페인트 아무튼 페인트 관련주들이 아니 뭐 건설주 좋으면 이것도 따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그 좀 이렇게 기사 찾아보니까 노루 페인트 쪽은 아마 정치 이슈가 좀 있나 봐요. 정치요? 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래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어디 파평?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 네. 나오면 뭐 파평 아니면 뭐 또 저런 거지 뭐. 네. 경기도나?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슈로 가는 건 조금 네. 투자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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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이제 한샘에 올라가서 오늘 리모델링 관련주 또 제조업체도 요새 좀 쇼티지 얘기가 좀 계속 나와서 펄프가 얘기 나와 올라간다는 얘기 나와서 제주주도 좀 괜찮고 그다음에 농업 회사들 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두나무 관련주도 최근에 좀 빠졌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은 최근에 제일 셌던 해운 업종이 오늘 1.2%. 네. 4차 대유행 우려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면세점, 카지노 회사들은 오늘도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전체적으로 다 매물이 좀 나오면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수출 기업들 대부분 좀 조정 받으면서 시장은 오늘은 일단 단기 상승에 좀 제동이 걸렸다라고 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많은 질문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신 여쭤보면 그런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나 아, 왜 웃으시죠? 네. 질문 들어온 겁니다. 자, 열흘 동안 하루 빼고 다 빠져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5, 6일은 아침에 한 2, 3% 올랐다가 한 1시간 뒤부터 계속 쭉 빠집니다. 아침에 9시 개장하면 2, 3% 올랐다가 또 빠지고. 뭔가 이건 작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수상하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네. 이건 뭘까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아침에 옵션. 갭이 네. 뜬다는 건 네. 사실은 이제 그 장중에 그렇게 밀린다는 거는 이 여기에 이제 가지고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주요 주주일 수도 있고 음흠. 뭐 기관이나 외국인일 수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어느 모르겠어요. 뭐 시초가보다는 장중에 일단 물량을 내놓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초가가 뜬다는 거는 사실 뭐 미국장이 올라서 떴을 수도 있고 네. 거래가 없이 떴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끼리 올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침에 거래량이 적을 때는 이게 단기간에 주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아 오늘은 올라가겠지 하고 이 정도면 한번 시초가 한번 사보자 이런 심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실 주요 주체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실은 일단 갭이 뜨는 거죠. 매도세가 안 나오니까. 네. 근데 매도세 입장에서는 갭이 뜨면 팔기가 더 좋죠. 공격하기가 매도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가끔 나오긴 해요. 일부 기업들 보면 진짜 네네. 10일 연속 빠지면서 아침마다 뜨고 음봉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없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게 꼭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제 추측으로는 좀 그러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그거는 너무나 안 좋은 거죠. 사실 안 좋은 패턴인데 네. 근데 그런 기업들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두 가지인데 이 기업에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네. 예. 면밀해야 됩니다. 예. 면밀히. 같이 하면 안 돼요. 예. 네. 뭐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수급을 체크해보세요. 수급을. 예. 기관이나 외국인 중에 분명히 누군가 계속 팔아요. 특정 창구로.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펀드 환매가 나와서 파는 경우도 있고 아.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네. 지분 정리하려고 네. 올해 그 아마 3월 달에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CFD 계좌에서 4월부터 이제 양도세 내야 되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가 쏟아진 기업 대형주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쭉쭉 빠진 기업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빠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확인되면 그거는 오히려 저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수급 때문에 빠지는 게 확인됐으면 그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네. 근데 네. 진짜 펀더멘털 문제면 그거는 좀 아침에 팔아라. 네, 조심하셔야 네. 돼요. 네. 자, 여러분 궁금증 다 해결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증권사 리포터 좀 몇 개 살펴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삼성증권에서 황민성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주신 보고서인데 요새 이제 반도체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번 보고서 좀 간단히만 요약해드리면 뭐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 이렇게 안 가냐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많으실 텐데 네. 어쨌든 요게 해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설명해드리면 요즘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너무나 심화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미중 갈등도 있고 투자가 그동안 늘지도 못했고 근데 생각보다 그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특히 이제 비메모리는 이게 그 주문을 받거든요. 메모리처럼 먼저 생산하는 게 아니라 네. 주문을 일단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생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주문이 엄청나게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생각보다 수요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네네네. 이게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가 이게 이제 그 격차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2분기까지 지금 웃돈을 주더라도 그 2분기까지는 구할 수가 있었는데 3분기에는 이제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지금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메모리 쪽도 네. 좀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이제 가격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이걸 표현하셨냐면 뉴 노멀이다. 그러니까 뉴 노멀이 뭐냐면 지금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집에 마스크를 일정 수준 비축하잖아요. 네네네. 집에 많은 분들이 마스크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계속 뭐 어쨌든 쌓아놔야 되니까 매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고객사들 있잖아요. PC 업체나 서버 업체들이 그 일단 재고를 높게 가져가려고 한대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격이 또 엄청 오를 수도 있고 반도체 지금 생산이 많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뉴 노멀이다 라고 그러니까 현재 트렌드라고 좀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당사 채널 체크에 의하면 그러니까 삼성증권 체크에 의하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기업들이 메모리 재고가 이게 보통 5, 6주가 정상인데 네. 지금 거의 일부는 4달치까지 비축을 하고 있대요. 엄청난 지금 재고를 쌓아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미리 쌓아놨는데 그래서 이들 고객이 당분간 그렇다고 뭐 구매를 줄일 것 같지는 않.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났다는 건 이제 앞으로 안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당분간 구매를 줄일 것 같지는 않고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도 지금 미중 분쟁 때문에 일단 재고를 계속 가져간대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네. 그러겠네. 예. 네. 네? 미국이 제재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네, 맞아요. 또 미국의 제재도 무섭기 때문에 일단은 스마트폰 중국 업체들도 계속해서 그래서 공급이 확실히 늘어나는 게 보이기 전까지는 이 재고 확충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 업체들의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적어주셨어요. 투자를 언제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부지부터 선정하고 생산 테스트하는 데까지. 다 합치면 거의 3년 걸려요. 이게 완성되는 데까지. 네네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워낙에 공급이 좀 부족하니까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 이미 TSMC가 110조 투자 발표를 했고 삼성은 아마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 늘어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뉴 노멀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네네. 재고를 많이 쌓아놨으니까. 그럼 이거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는 건 앞으로 안 살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최선은 이 공급업체가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가 네.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현금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주주 환원을 해주는 거 배당 늘려주고 이걸 일단 원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거 보면은 어쨌든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좀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예, 이게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초 삼성전자의 투자에 대해서 투자들이 일단 우려를 많이 표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재고가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공급이 정상화되면 언젠가는 또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안 사는 것 같다. 네네네. 이런 좀 일부 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 이 애널리스트분은 그래도 방향성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 모든 고객이 높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서버 업체들은 재고가 엄청 많은데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이 하락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TV나 가전 업체도 마찬가지고 고객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재고가 많았으면 이런 게 조업 중단 안 되거든요. 근데 조업이 중단됐다는 건 그런 서버 업체들 일부 제외하고는 여전히 재고를 많이 쌓아놓지 않았다는 반증이니까 네. 뉴 노멀에 대한 대비가 많은 업체들이 아직 돼 있진 않다. 네. 예, 이렇게 좀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공격적인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생산하는 거는 아마 수요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공급을 그냥 팍팍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요가 이 정도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걸 램프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과잉 우려도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나 뭐 파운드리 만든 업체들에 대한 공급과잉 이슈가 좀 크고 투자가 너무 늘어날 것으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건 결론적으로 이 우려가 완화될 때까지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 업종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가 늘어나니까.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요즘에 안 가는 시각은 좀 이런 게 있다는 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눈에 네. 들어오셨나요? 그리고 반도체는 일단 그 정도만 좀 말씀해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키움증권에서 나온 일단 자료긴 한데 6월 달에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이제 관련된 내용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 30일 날이 심사 기준일이고 5월 중에 거래소에서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6월 10일 날 정기 변경이 이제 됩니다. 이건 그냥 시총순이에요? 시총순으로 이제 대부분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시총이 늘어났으면. 네. 예. 근데 이제 그건 거래소가 또 판단을 합니다. 무조건 시총수는 아니고 거기에 또 조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우선주가 막 급등해가지고 막 10배 났는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건 안 켜주고? 그런 건 그런 게 큰일 나죠. 예, 그런 건 누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제일 좀 확률이 높은 거는 코스피 200에 만약에 편입을 한다면 네? 제일 확률이 높은 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특례 편입. 일단 시총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장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제일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5월 말에 LG와 LX가 분할을 하는데 LG는 당연히 코스피 200인데 LX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LX도 편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분할하고 나서 그 외에 동원산업이나 또 이 몇몇 기업들이 좀 이제 거론은 되는데 근데 네.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니까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가장 좀 유력한 후보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특례 편입이 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적어주셨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거 이제 신한증권의 그 이제 박석중 애널리스트 분이 좀 적어주셨는데 그 요새 이제 미국 관련한 보고서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네. 쓰시는데 그래서 미국 투자 사이클이 재현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 사이클. 네, 그러니까 캐펙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설비 투자하는 거를 이 설비 투자 때문에 강세장이 더 연장될 것 같다. 이런 네.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좀 설명해드리면 미국의 실물 투자가 금융위기 이후로 정말 장기간 부진했다고 적어주셨고요. 2008년이 고점이었고 12년 동안 고점을 넘지를 못했대요. 투자가. 계속 좀 부진했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감세와 리쇼링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 붕을 좀 표방을 했는데 실제로는 중국과 싸우느라고 하질 못했거든요. 제대로. 네. 네, 그래서 설비 투자가 금융위기 전으로 후퇴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징후가 감지된다. 증가하는 게 비국방 이제 그 방산 쪽 말고 나머지 쪽에 이제 설비 투자 이게 수주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했대요 이미. 네. 예.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필라델피아 연준의 그 캐펙스 서베이 지표라고 있나 봐요. 이게 지난 30년간 지금 현재 상위 3% 수준에 위치했대요. 예. 그러니까 서베이라는 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이게 상위 3%라는 건 앞으로 설비 투자를 많이 할 거라는 또. 전망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투자 사이클 진입을 염두를 해두고 특히 최근에 정책 지원 공급 막 찾을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잖아요. 바이든 네. 대통령도. 그래서 설비 투자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정책이 지금 일단 2.2조 달러가 발표가 됐는데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일단 당위성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건 점점 기정 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건 뭐냐면 캐펙스 사이클 재현을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투자 확대 이렇게 그리고 보통 이렇게 투자가 확대될 때 네.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어쨌든 증가를 했대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투자 사이클이 늘어 이게 증가를 하면 기업의 이익도 증가하니까. 어쨌든 미국 증시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업종에서는 당연히 산업재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건설도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또 기계 업종 또 그 조선 업종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산업재를 좀 주시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 외에 산업재 외에도 설비 투자가 확대될 때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또 IT 반도체 자동차도 수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 후에 그래서 이쪽 섹터도 보시고 당연히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좀 수혜를 받는 업체는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도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요 사이클과 맞물려서 한국 기업들도 수혜가 예상되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투자는 늘어난다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리포트는 어떻게 다 됐을까요? 네, 오늘 다 네. 얘기했습니다. 장이 좀 하락 조정을 받는군요. 지금요? 사상 최고가 이후에 미국의
추가 하락을 반영해서 수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은 조정을 좀 받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기관 일단 그 어제도 좀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매도를 좀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좀 매도를 했는데 어젠 샀다가 오늘은 다시 1,600억 정도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 영향 받아서 매도를 하면서 조금 이제 일부 좀 수익 실현 모습이고 기관 투자들은 변함 없이 계속 매도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일단 오늘이 좀 기회다 싶어서인지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3,700억 사실 코스피만.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좀 강력한 매수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예탁금도 많이 들어와서 좀 자금 여력이 확보됐기 때문에 조정을 좀 이용을 하시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저희가 오늘도 이제 개장 상황까지 쭉 살펴드렸는데 염승환 교수님이 이제 저희 봄학기 교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라이브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물론 이제 저 좋은 컨텐츠들 많이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뭐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영어 회화 같은 것도 유튜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진득하니 앉아서 이렇게 누군가 체계적인 이 가르침을 좀 받는 게 사실은 그렇죠. 시간을 좀 절약하고 오히려 돈을 절약하는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예전에도 보면 단가번에 이 선생님 잘한대더라. 그 대성황과 아니 무슨 뭐 정이라고 하다가 대성황과 종로한 이런 대학 잘 못 가요. 좋은 선생님 하나 정해서 꾸준히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막 뭐 정말 좋은 옛날에 콘텐츠 서한샘 뭐 선생이나 안현필 선생 서한샘 밑줄 쫙 돼지꼬리 쫙 돼지꼬리 쫙쫙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여러 군데 찾아다니시는 것도 뭐 나름의 방법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괜찮은 선생님과 함께 쭉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 미주미의 뭐 장우석 본부장님 혹은 뭐 우리 염승환 부장님 같은 정말 괜찮은 분들이라고 이제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애정이 있잖아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열심히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 주신 우리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